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타 채권 채무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매출 채권 매입 채무에 대해서 봤죠? 요번 시간에는 기타의 잡스런 채권 채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손 충당금의 경우 매출 채권에 대한 부분하고 완전 똑같아요. 기말에 뭘 쓴다고요? 그죠? 기타의 대손 상환비. 그거 하나 쓴거 빼고는 공식이 똑같습니다. 일단 매출 매입 이외에도 많은 거래가 발생을 할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채권 채무가 나오겠죠. 그때 똑같이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쓰면은 이게 분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좌별로 다르게 쓰는 겁니다. 계약금을 받았다. 그러면은 선급금 선수금 이렇게 쓰고요. 뭐 유형, 무형, 기타 여러 가지 자산의 구입이나 처분 이거에 대해서는 미수금, 미지급금 이렇습니다. 요쪽이요, 받는 거요, 요쪽이 주는 거고, 그래서 채권 채무 이렇게 되죠. 원천징수한 세금은 예수금이라고요. 그리고 좀 애매한데, 임시계정 있죠? 가지금, 가수금.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돈을 빌렸거나 빌려줬다면은 대여금, 차입금. 보증금도 있고요.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설명을 차차 해드리고요. 붕괴 내역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기 부분도 염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설사, 지금 당장 붕괴가 없더라도요,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출 매입 관련 거래에서 어음수수가 있으면은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을 쓸수 있습니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카드도 뭐, 쓸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죠. 사실 전산회계 운용사하고는 큰 어떤 관련은 없는데, 실기, 그러니까 이론은 별 관련이 없는데 실기에서 붕괴할 때좀 알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실기에서 또 얘기 드릴게요. 그냥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계약금입니다. 사실 계약금은 저희 매출 매입 쪽에서 봤었죠. 선급금은 돈을 주고요, 물건을 받을 권리 획득하는 거예요. 계약금이 그런 의도, 그런 목적이잖아요. 선수금 반대죠. 내가 돈을 받았지만 물건을 줄 의무가 있다. 그래서 선급금은 자산, 채권이고 선수금은 부채, 채무죠. 그래서 계약금을 준다 이거예요. 돈을 주니까 대변에 현금 쓰고 차변에 선급금을 쓰죠. 그리고 매입할 때 선급금 없애고 원재료 상품 받은 거를 차변에 씁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을 수령하죠. 선수금, 돈 받고 선수금. 대비를 쓰는 거죠. 물건을 나중에 주겠다는 거예요. 매출하면은 이제 선수금 없어지고 대변에 매출로 대체가 되죠. 계약금 관련된 겁니다. 보통은 재고 쪽에서 많이 나오고요. 간혹 가다가 뭐 유형자산 쪽에서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선수금, 선급금은 계약금이다. 기억하시고. 상품권 할 때도 선수금 하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수금, 미지급금인데 요게 이제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매출 채권 매입 채무 다음에 좀 이렇게 잡스럽게 나오는 게 미수금, 미지급금이에요. 그래서 미수금은 뭐 유형 자산이나 무형 자산, 기타 뭘가 사, 팔 때, 받은 채권을 얘기하는 거고요. 미지급금은 채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형 자산 관련된 걸 이야기 드릴게요. 자, 토지나 뭐 설비 같은 거, 사고 팔때 구매해 보겠습니다. 자, 토지를 팝니다. 토지를 주죠. 대변 토지. 그 다음에 돈을 받아요. 차변에 미수금 이렇게 하죠. 나중에 돈 받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 쓰고 미수금을 대변으로 보내 없애는 거죠. 차변 대비 의미 아시죠? 차변은 받을 거, 대변은 줄 겁니다. 그러니까 차변에 뭐가 들어오면 아 받는 거구나, 대변이면 뭔가 주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한쪽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은 나머지 쪽은 해결이 바로 됩니다. 차량을 사요. 외상입니다. 차량 받고 돈 나중에 주고 이렇게 되죠. 돈 준다 이거죠. 돈 주고 미지급금 없어지고 이렇게 돼요. 판매 관리비 쪽도 비슷하죠. 네. 따라서 미수금하고 미지급금의 기본적인 형태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뭐 잡스러운 경우에 쓰는 거죠. 그다음 예수금입니다. 예수금은 이제 원천징수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근로자 급여 받을 때 4대 보험 띄고 받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걸 걷었다가
국가에 바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금이라고 씁니다. 회사가 급여를 지급을 해요. 종업원의 노동력을 받습니다. 근데 그거는 소모되는 거니까 저장시킬 수가 없어요. 차변에 급여 쓰고요. 대변에 이제 주는 걸 적어야 되는데 종업원한테 원천징수에 빼고 줘야 될 거 아니야? 대변 현금하고요. 그거 갖고 있다가 누구한테 줘야 돼요? 국가에 줘야 돼요. 국가. 예, 그래서 예수금 쓰는 거죠. 그래서 4대 보험이나 아니면은 소득세 이런 거에 대해서 예수금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강사료 또는 이제 뭐 사채 이자 비용 이런 걸 지급할 때도 예수금을 쓸 때가 있습니다. 예수금 납부하면 이렇게 되죠. 돈 주고요. 예수금 없애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가지급금 가수금인데요. 원인 불명의 돈이 들어가 나가면은 쓰는 계정입니다. 가지급금은 임시로 돈을 주는 거예요. 가수금 받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채권 채무라 보기엔 조금 애매한데요. 일단 제가 분류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임시계정, 임시계정. 자, 일시적으로 돈을 줬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대변 현금 써야죠. 그럼 가지급금이 어디로 들어가요? 차변. 헷갈릴 일이 절대 없죠, 그죠? 반대로 돈을 받았는데 원인을 몰라. 돈 받았다. 가수금 어디로? 대변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정리할 때 반대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정리가 되고, 그러면 이제 가지급금은 차변 쪽에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가수금은 대변 쪽에 뭐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쪽에. 그래가지고 뭐 적당히 쓰면 되죠. 일반적으로 가지급금은 여비교통비와 연관이 있고요. 가수금은 외상매출금 선수금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외상대금 회수, 계약금 지급, 뭐 수령 이런 거고요. 이건 알고 봤더니 뭐 여비교통비 썼더라 이런 내용이죠. 임시계정이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별로 볼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대여금 차입금에 대한 건데요. 대여금은 돈을 빌려주는 거고 차입금은 돈을 빌리는 겁니다. 돈을 빌려주고 빌리면 뭐가 나와요? 이자가 나오죠. 이자 부분 감안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말, 즉 재무상태표의 현재 상환기간이나 아니면은 그 회수기간이 1년 넘게 남으면은 장기차입금, 장기대금 있어요. 그리고 1년 안에 회수되거나 상환되면은 단기대여금, 단기차입금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구분이 좀 명확하다는 거를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돈 거래니까 당연히 명확하겠죠. 예. 이자가 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냥 외상은 며칠 있다 갚아도 뭐 뭐라고 안할수 있어요. 돈 같은 경우는 아니죠. 예. 그리고 장기차입금 중에 1년 이내 상환 예정일 거는 유동성 장기부채 이런 식으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자, 붕괴 보시죠. 자, 돈 빌려줍니다. 돈 주고 대여금이나 채권이 딱 생기죠. 돈 받아요. 그럼 대여금이 없어지겠죠. 대변으로 가는데 예를 들어 대여금이 100인데 돈을 110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럼 대변 쪽에 10이 들어와야 되죠. 이게 뭐예요? 이자라는 게 이자. 돈을 더 주는 거죠. 자, 돈을 빌립니다. 돈 받죠? 차변. 대변에다가 차입금을 쓰는 거죠. 그리고 돈 갚을 때이 차입금을 차변으로 보내면서 돈준걸 쓰죠. 차입금이 100이에요. 근데 돈을 110 줬어요. 그럼 이자가 얼마예요? 10이죠, 10. 이자 비용은 차입금하고 연관이 있고, 이자 수익은 대여금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뭐, 이거 헷갈리실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돈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다 아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장기 차입금을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를 할 수가 있다는 거. 뭐, 요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요 부분이 좀 중요할 수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동산인데요. 부동산. 부동산을 빌리면 보증금을 내죠. 나 돌려받고요. 반대로 임대인 입장 어때요? 임대 보증금 받지만 돌려줘야 되죠. 그래서 임차하는 경우는 돈 주고 임차 보증금 이렇게 쓰고요. 나중에 받을 거니까 채권이에요. 돌려받으면 붕괴 반대. 부동산을 임대해주면 어때? 임대인. 임대. 내가 건물 주면. 돈 받죠? 요거 대변에 써야 되고요. 계약을 해지하면은 돈 준다.
임대보증금 차변. 붕괴가 반대로 가죠? 그러니까 처음에 붕괴만 알면 뒤에 붕괴는 반대로 하는 거니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보증금에 대해서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기타 채권 채무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봤습니다. 문제를 몇개 풀어보고요.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자, 1번 보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약소보험을 배상도 할때 회계처리가 뭐냐 이거죠. 보유하고 있는 약소보험이면은 받으러옵이라는 얘기죠. 배서면은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주는 쪽 대변에다가 받으러옵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받으러옴을 대변에 쓴다. 1번이네요. 이런 건 쉽죠? 지급보험이랑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지급보험은 내가 돈을 주겠다고 직접 서약을 한 거고요. 받으러옴은 내가 누구한테 받은 걸 주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1번의 답은 1번 되겠고요. 자, 2번 보실게요. 받으러옴을 양도하고 19만 원 현금 수령했답니다. 양도가 차입거래를 분류된다. 차입거래라면은 이자비용 계정이 나와야겠죠? 이자비용. 매각거래면 뭐가 나와요? 매각거래면은 매출채권 처분손실 나오죠? 예. 보통은 이게 많이 나오는데 또 요게 또 살짝 나왔네요. 뭐두 개, 하나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그죠? 두개다 기억하면 헷갈리니까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왜? 객관식이니까. 이자비용 들어간 걸 체크합니다. 그러면은 2번 아니면 3번 될 건데요. 지금 차입이니까 5억을 완전 넘긴 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은 받으러옴을 쓰면 안 됩니다. 받으러옴은 매각거래할 때 쓰는 거고요. 3번 되겠네요. 3번. 그죠? 단기 차입금. 그러니까 그냥 담보 잡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럼 차입금이 되겠죠? 5억을 완전히 넘겨버리면은 받으러면 되겠다. 네.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좀 어렵네요. 따로 기억하세요. 자, 3번 보십니다. 대안의 기초 충당금 잔액은 25만 원인데요. 1월에, 3월에 10만 원의 대손이 발생을 하였고요. 기말 수정 붕괴할 때 5만 원을 추가 계상했대요. 그때 잔액이 얼마나 되어 있죠? 기초금액 25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10만 원이 대손으로 빠졌죠? 그 다음에 5만 원 추가했어요. 그럼 금액이 얼마죠? 20만 원 되죠? 20만 원. 그러면은 잔액은 20만 원. 그러면 3번의 답은 2번 되겠네요. 2번. 그죠? 자, 붕괴도 해볼까요? 자, 대손 당합니다. 매출 채권 없애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대손충당금 10만 합니다. 금액이 넉넉하니까 괜찮죠? 그리고 기말에 5만 원 계상합니다. 대손 상각비 5만 원, 대변에 대손충당금 10만 원, 아니 5만 원 이렇게 되죠? 그래서 10만 원 빠지고 5만 원 들어오니까 결론적으로 기말 잔액이 20만 원 되는 거죠. 만약에 비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비용. 자, 대손상각비 비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5만 되겠죠, 5만. 3번의 답은 2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보실게요. 채권 채무에 대한 설명이나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저것 그냥 다 밀어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채권 채무의 정의를 명확히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1번 보시죠. 현금이 실제로 지출되었으나 회계 처리할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임시로 처리하기 위해서 가지급금을 쓴다. 맞죠? 돈 나가잖아요. 돈 나가니까 대변에 현금하고 차변에 가지급금 이렇게 쓰죠. 임시적인 계정이에요.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상품의 인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매매 계약을 확실히 하려고 돈을 미리 받았다. 뭐다? 선수금. 아, 이것도 맞네. 그죠? 네. 3번. 소득세 등을 기업이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예수금. 맞죠? 뭐, 소득세, 4대 보험, 이런 것들은 예수금으로 처리합니다.
1, 2, 3이 맞으니 4번이 틀렸네요. 재산의 변동이 있었으나 아직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서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거래를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가수금 계정으로 기록한다 그랬는데 변동이 있었지만 돈이 줄었는지 늘었는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수금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가지급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좀 애매모호합니다. 나머지 세 개는 확실하니까 4번이 이제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해 되십니까? 네, 좀 애매한 감이 있는데 4번이 제일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4번이 틀린 답이 되겠다 이거죠. 네, 이렇게 해서 뭐 채권 채무에 대한 내용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뭐 채권 채무의 기본적인 정의라든지 대손 충당금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돌아가겠습니다.